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총호동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자, 바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파도가 높았었는데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네요. 그리고 날씨도 포근해졌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이고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 좀 있었는데, 자, 여기 총호동 방파제 쪽에도 숭어 훌치기 하시러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물은 많이 빠져 있네요. 자, 오늘 물때를 보지 않았는데 몇 물인지 모르겠지만, 자, 물은 지금 현재 2시입니다. 2시인데 현재 물이 많이 빠져 있네요. 자, 오늘은 좀 숭어가 지나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숭어 훌치기 낚시를 하시러 오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진입해서 또 원투 낚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쪽에 찌 낚시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요. 자, 여기 계신 분은 금방 오셨다고 하고요. 또,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금방 오셨다고 하시네요. 너무해도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예, 여기 한 분이 계시군요. 뭘 좀 잡으셨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쪽에 다들 금방 오셔갖고, 예, 고기를 잡지 못하셨고, 예, 찌 낚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예, 인 것 같고요. 자, 여기 위에서 숭어 훌치기 낚시들을 하시는데, 숭어가 왔었나, 안 왔었나 모르겠습니다. 흔적은 없네요. 자, 요즘 시기적으로요, 숭어들이 민물이 흐르는 곳에 몰려들기 때문에, 민물이 없는 곳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가보고요, 숭어 훌치기 낚시하는 모습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해져서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방파제 끝쪽에는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방파제 삥 둘러서요, 예, 빈 곳이 없습니다. 끝쪽에 이렇게 텐트도 있고요. 텐트도 두 개나 쳐 놓으셨고, 자, 바깥까지 빈 곳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이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낚시들을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쪽은 동명항 쪽, 예, 속초항 쪽보다 조항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 잡아놓은 게 있나요? 아, 물속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소를 틀어놓았는데 도다리가 한 마리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낚시들 하고 계시네요. 자, 훌치기 낚시 하시는 분들은 오면서 가면서 살펴보아도요, 캐스팅 한번 하지 않고 계시네요. 숭어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동명항에도 갔었는데요, 훌치기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부, 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숭어들이 민물이 흘러드는 곳으로 몰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민물이 흘러드는 곳에 가보아도 또 많지는 않고요, 숭어가. 자, 빨리 숭어 철이 오고 이면수 철이 오고 그리고 빨리 지나서 고등어 시즌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등어는 조금 있으면 한 여름쯤 되면요 또 작은 놈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가을쯤 되면 또 큰 놈들이 나옵니다. 자,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구멍치기, 예, 구멍치기 한 3월 4월쯤 되면 도다리 낚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면서도 한 3월 지나면 같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고기가 안 나오니까 잡다한 무용담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 바지가 더 내려가. 자, 한 시간 이상 지켜보았는데요. 바늘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동명항에도 훌치기 낚시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도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관광객들도 이렇게 바다 구경을 많이 오시네요. 자, 미역을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고기가 잡으면 회를 떠서 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 일주일 전에 동명항 쪽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시간 넘게 쳐다보고 있어도요. 예. 숭어가 안 지나가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 또 만나. 자, 찌낚시도요. 네, 고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쪽 저쪽 살피고 있는데 원투 낚시도 고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차라리 속초항하고 동명항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한번 조그만 고기가 한 마리 올랐네. 무슨 어종인지 멀어서 모르겠고요. 자, 청호동 방파제에 와서는 처음 보는 고기인데요. 놀래미 같기도 하고요. 조그만 놈 한 놈 나왔습니다. 아, 예. 숭어가 보인 모양입니다. 자, 캐스팅 했는데요. 자,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숭어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자, 여기 계신 분이 돌삼치를 한 마리 잡으셨다는데 보여주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좀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보여주실지 안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생긴 놈 하나 있습니다. 예. 자, 청호동 방파제인데요. 자, 잘생긴 놈입니다. 자, 큰 놈으로 한 마리 잡으셨네요. 한 30cm는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구경하고요.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어도 안 지나가고요.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도 별로였고, 그리고
돌삼치 한 마리 만나고, 예, 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한번 여기저기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